하고 싶은 말인데 못 전하신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오래간만에 뭐 그래도 고생도 했지만 또 나를 위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득 위원이 아마 기업에도 있고 정치도 했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해를 서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이해하시고 그래서 관심을 이렇게 가주셔가지고 가족이 이뤄내서 진심으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뭐 기업으로서도 일을 했지만은 국회의원 하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실은 일반적 정치마든 정치하고 좀 달라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뭐 이런 혈육 관계를 떠나서도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고인 어떤 분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힘들 때니까 우리 형제들이 많았는데 공부를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 보내는 사람 대표로 이상득 위원이 갔고 그 이상득 위원이 나중에 그 막내 동생인 저인데 너도 대학 갈 수 있다 기회가 내가 이제 뭐 야간 학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대학 갈 형편도 아니지만 대학 갈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너희들 희망을 줬죠. 그런 체질이라도 네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근데 그게 내가 사실은 늦게지만 대학을 갈 수 있었죠. 정치 입문할 때도 그렇고 정치 생활하실 때 도움을 많이 주셨잖아요. 뭐 스님이니까 예 스님이고 근데 다행히 이제 나는 서울 종로구가 내 지역구고 형님은 이제 고향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관계는 좀 서울하고 이제 지역이 다른데 그러나 이제 많이 애드바이스를 했죠. 내가 원체 뭐 정치를 전혀 관계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뭐 항상 나인데 그랬죠. 자기도 와서 보니까 많은 걸 느낀다고 정치가 도전하고 막 힘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다고 그 늘 충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 사실 또 그렇게 했고. 예. 오늘 그럼 가족분들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빈소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뭐 온 집안이 다 모였죠. 지금 모였는데 뭐 좀 더 살았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조금만 더 했으면 가족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짧게 사는 사람들 비교하면은 짧은 생을 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남은 가족들은 금년 연말에 그래도 이제 연말에 생신이 가까우니까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생신하면서 크게 좀 하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맞이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서 다들 가족들이. 되게 섭섭해하죠.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으신 게 한 월요일 정도잖아요. 그때 병원 같이 가셨다고 들었는데 병원을 이제 연속으로 갔죠. 보니까 이제 상당히 위독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제도 갔다 왔으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어제도 갔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있을까요? 뭐 대화를 못했으니까 나만 했죠.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라고 말이지. 내가 귀에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어? 그렇게도 뭐 잘 안 됐던 거죠. 그렇게. 대통령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좀 생각나셨던 뭐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순간들이 있으셨다면 어떤 순간들이셨는지. 우린 추억이 많죠. 우리는 형제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 자랄 때 그 추억이라고 뭐 추억이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좀 비운의 삶을 살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형님도 대학을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녔죠. 나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인데 뭐 야간학교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도 돈벌이 하면 돈 좀 벌면 가정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대학 간다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형님이 너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네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지. 여러분권이라고 또 고향에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그게 사실 계기가 돼서 내가 그 포기하지 않고 뭐 대학까지 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청계천에 가면 이제 헌책을 파는 집이 많아요. 거기서 책을 구했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을 거의 안 받다시피 하면서 자기가 책을 골라서 주면서 너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런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세상을 살면 보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사회에 좋은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요즘도 뭐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삶을 용기를 가지고 하면 기회가 오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또 다시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나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말하자면 우리가 청계자를 만들었는데 제사를 다 집어넣었는데 남들이 보고 웃죠. 다 알았지만 그래도 뭐 나는 소원을 풀었죠. 나도 이제 내가 웃겠지만은 그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어려웠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돈 대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고등학생들은 그에 등록금 없어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만들었죠. 한국 그 자학재단을. 그래서 그의 이자 없이 옛날에는 뭐 성적이 좋아야지 되는데 성적 관계없이 대학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자기만 노력하면 졸업할 수 있죠. 그 내가 경험이 많이 그런 정책을 펴는 데 많은 경험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형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인데 못 전하신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오래간만에 뭐 어릴 때 고생됐지만 또 나를 위해서 일도 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실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 옛날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서 기쁘게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